교회에 부활절 꽃꽂이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처럼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이렇게 비둘기를 다섯 마리 장식하고 중간에 십자가를 장식했습니다. 이렇게 예, 흩날리는 꽃잎처럼 설유화와 작은 꽃잎들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다니신다면 시간이 되고 또 기회가 될 때 부활절 꽃꽂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서도 또 꽃장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활절 행복한 날 되세요.